핵심적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. 네. 첫 번째는 서울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. 네. 서울이 너무 강남 중심으로 비대해지고 네. 부동산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벌어져서 네. 서울의 통합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비강남 지역을 좀 치중해서 네. 뭐 거점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좀 특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네. 서울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네. 가지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정책입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게 되게 공공임대주택이 네. 대량 보급을 통해서 청년, 신혼 부부 등 네. 장애인 이렇게 좀 주거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쪽에 말하자면 프라이오리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. 또 세 번째 범주가 아까 이제 어제 발표했던 겁니다만 그 공정경제랄까요? 네. 대기업의 이익이 너무 극대화되면서 서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제를 서울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뭘까? 그래서 네. 어제는 마일리지를 교통비로 쓰게 해드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 같은 경우가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네. 잡수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1년에 한 2천억씩 소명이 되기 때문에 네. 그걸 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네. 경제 공정성 문제로 접근을 해서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울 균형 발전 정책, 네. 두 번째는 도시 서민들의 삶의 질, 네. 세 번째가 공정한 경제.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저의 주된 관심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네.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